자, 세 번째, 이제 비계층적 분석 방법입니다. 비계층적 분석 방법. 자, 보도록 할게요. 비계층적 분석 방법은 아까 전에 계층적은 하나하고 계층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하고 또 붙이고 계속 붙여나간다는 의미에서 계층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비계층은 사전에 결정된 군집 분석 수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K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K라는 게몇 개? 그러면은 하나. 그러면은 군집 하나를 쓰겠다. 군집 세 개. 그러면 세 개.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평균 군집 분석하는 뭐였냐면 아까 전에 우리 군집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최단거리법, 최장거리법, 평균 이용하는 게 있었죠. 그 중에서 평균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K의 개수를 이용하고요. 그 중에서 평균을 이용해서 군집 분석화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군집 분석 수를 결정을 해서 먼저 모아요. 그래서 같은 그룹끼리 묶어주는데 처음 묶으면은 실제로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처음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군집의 가운데 평균을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휴리스틱한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이미 계산을 다한 다음에, 우리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 거리 계산을 다한 다음에 그 거리를 가지고 미니멈, 맥시멈 찾아가면서 또 하고 이렇게 계산을 계속 해가면서 하는 방법을 쓰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일단 3명을 지정을 해요. 3명을 지정한 다음에 묶어요. 그 다음에 묶으면은 뭐 둘, 셋 묶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평균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또 재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 편이었는데 해봤더니 우리 편이 아니네? 쟤네 편이네? 해서 다시 옮겨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니셜하게 처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모였다가 군집 분석으로 평균을 재서 필요 없는 사람은 또 다른 군집으로 보내고 해가면서 평균을 이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군집법, 그러니까 묶었을 때 변화했을 때 평균을 계속 바꿔가면서 움직일 때 움직이면서 그 평균이 이제 안 움직이면, 군집 분석이 더 이상 안 쪼개지면 그때 수답되는 겁니다. 군집 분석이 많을 때, 개체 수가 많을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군집 분석 연결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초기 세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두 명을 정해요. 그럼 두 명하고 가까운 군집이 묶이겠죠. 이렇게. 군집 A, 그럼 애리조나하고 보스턴하고 묶여요. 상관없어요. 가장 가까운 군집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리면서 계속 바꿀 거기 때문에 최적화된 거를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아무거나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 B는 Central, Commonwealth, 뉴욕을 찍어요. 그래서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군집 하나를 점을 찍고 그 점에 아무거나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묶이겠죠. 군집 A의 중심은 이렇게 묶이겠죠. 자, 0.0459 얘하고요. 그 다음에 0.078 이렇게 묶이겠죠. 즉, 애리조나하고 보스턴하고 잘랐을 때 요거에 대한 평균, 요거에 대한 평균 맞죠? 그래서 평균이니까 2분의 1 하고 얘도 2분의 1 하면은 이두 개의 얘의 군집 거리는 대표값이 요거로 나오는 겁니다. 맞죠? 아까 전에는 원래 값에서 미니멈, 맥시멈 값을 고르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두 값을 다 사용해서 2분의 1로 평균해 준 거예요. 근데 밑에는 그룹이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로 나눠준 거죠. 세 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세개 거리의 평균. 이거 세 개의 평균, 이거 세 개의 평균 해서 이거에 대한 군집 값은 요거고요. 즉, 군집 A의 값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로 나옵니다. 얘는 세일즈 값. 세일즈 값이고요. 얘가 노멀 퓨얼 값, 퓨얼 코스트 값. 그래서 애리조나하고 보스턴의 매출액하고 원가하고 그러니까 코스트하고 이렇게 두개 값이 나오죠. 앞에랑 틀리죠. 앞에는 실제 값에서 작은 거큰 거를 찾아내서 그게 대표 값으로 쓰이는데 얘는 두 값의 평균을 대표 값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군집의 대표 값. 얘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세 그룹의 평균 대표값을 쓰이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집 A, 군집 B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눠보면, 아이고. 자, 이렇게 되겠죠? 군집 A, 군집 B에 이둘 중에 값이
뭐가 더 커요, 작아요? 보면 얘가 더 작죠. 왜냐하면 평균 군집밥에 의해서 애리조나를 비교해 줍니다. 그러면은 군집값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작은 게 내 군집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게. 그러면은 군집 A가 아까 전에 애리조나 보스턴이 군집이었다가 봤더니 보스턴이 군집 B쪽으로 더 작게 나오네요. 값이, 평균값이. 이 기준값에 계산해 보면.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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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이 군집으로 묶인다는 겁니다. 바뀌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설정한 군집하고 상관없이 평균을 구해서, 평균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계산하면 평균이 바뀌기 때문에. 그죠? 평균이 바뀌기 때문에 군집이 또 바뀝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군집, 또 평균을 또 다시만 재야 돼요. 즉, 애리조나, 센츄럴, 커먼웰스의 평균을 또 잽니다. 그 다음에 얘, 얘 평균을 또 재요. 그러면 또 비교해서 평균 값을 가지고 또 거리를 재요. 거리를 쟀을 때 또 옮겨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지는 게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또 측정하고요. 옮겨지는 게 없으면 거기서 수동. 움직임이 없으면 이제 개체들 간에.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처음 평균은 얘하고 얘하고가 평균이 잡힌 겁니다. 얘는 그냥 임의로 잡은 거예요. 어떤 내가 뭐를 계산을 해서 딱딱 잡은 게 아니고요. 우리 그 랜덤 샘플링에 시드 결정하듯이 아무거나 기준을 아무거나 잡습니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바뀔 거니까 계속. 최적화된 걸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방법은 임의로 선정한 다음에 걔를 돌리면서 바꿔 나가는 게 비계층적 방법이고요. 계층적 방법은 일일이 하나씩 계산해 가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바뀝니까? 나중에 군집 거리간을 재계산하죠. 그래서 군집을 나오고 아까 전에 평균을 다시 잰다 그랬죠? 평균을 다시 재서 평균의 군집 간의 군집 A의 거리를 다시 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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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죠? 아까 전에 한번 바뀐 다음에 평균을 다시 쟀어요. 평균이 바뀌어 있죠? 둘 사이에 평균이 다시 바뀌어서 재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안 움직이네요. 그죠? 이 군집 세 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얘도 유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동이 되는 거죠. 이제 안 바뀌니까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얘가 뭐냐면 이 두 개의 군집의 평균값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뉴욕 보스턴이 이렇게 묶여버린 거죠. 처음에는 애리조나하고 보스턴하고 묶인 값이 요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애리조나하고 보스턴을 처음에 잡았죠? 같은 군집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군집 사이의 평균이 얘로 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뉴욕하고 뭐죠? 센츄럴하고 커먼웰스하고의 요 세 가지 데이터의 평균을 요거로 잡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군집 분석을 돌려서 평균값을 가지고 거리를 다시 계산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묶이고 요렇게 묶였죠? 그러면 다시 이 거리가 이 둘 사이의 평균값으로 봤더니 이거로 바뀐 겁니다. 얘는 여기서 이걸로 바뀐 거예요. 요 세 개의 군집. 요 세 개의 군집 평균 값으로. 그리고 돌렸더니 안 변했지요? 그러면 이제 수동. 그래서 군집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라고 최종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비계층 군집 방법입니다. 쉽죠? 그냥 아무거나 설정해서 평균 나눈 다음에 그 평균으로부터 거리를 또 재고 또 재고 해서 데이터가 바뀔 때까지, 바뀌기 전까지 계속 재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